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악령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온갖 방법으로 저를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럴 때마다 무척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도 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천사, 사단의 사자는 사단의 천사입니다. 사단의 천사는 사단의 영, 그것은 곧 악령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일부러 주셨다.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이게 주셨다는 말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나를 괴롭혔다, 고통스럽게 했다 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죠?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사단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이제 이런 표현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병 주고, 하나님이 약 주고. 딱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인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게 하셨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그거 참 저는 참 부러워요. 내가 암 걸린 거지. 내가 걸린 암, 난 하나도 잘 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고 암 좀 걸리게 하자. 그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그거는 잘 이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단이 한 일인데 성경은 자꾸 하나님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가지고 안 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역대상 10장. 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도 너무 많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이전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금 블레셋은 지금 현재는 뭐냐 팔레스타인입니다. 하여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 이 벌써 한 이 3000년 전에도 이렇게 전쟁을 한 사이예요. 자, 블레셋 사람.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이기고 있고, 사울과 그래서 거기서 왕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 완전히 패전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울 왕도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 궁수가 추격해 오고 있어. 그래서 거리만 조금만 좁혀지면 뭐예요? 활로 쏴서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 궁수가 사울에게 추격해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이제 두렵고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호위병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그래서 이제 호위병 뭐 아무래도 안 되겠어. 왜? 저 팔레스타인 군의 손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팔레스타인 군인의 손에 죽을 바에는 너의 손에 죽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호위병이 심히 두려워하여 전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울이 분명히 이렇게 자살했다고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호위병이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왕이 한 것과 똑같이 자기 칼을 꺼내서 자기도 이제 함께 왕과 함께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는 분명히 자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꼭 같은 역대상 10장 안에서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의논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울이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죽이시고 이렇게 써놨다고.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 말이 성경에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사고방식, 상식 선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성경은 상식 선에서, 사고방식 선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선에서 기록한 거야?
무조건적 사랑 차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복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렇죠? 네가 네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네가 갚으면 어떻게 갚는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 내가 갚도록 해야 된다. 나는 네 원수도 악한 원수도 선으로 이길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는 말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게? 사울이 자살했다라고 하나님 말 안 해. 하나님이 사울을 자살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새끼 지가 칼 빼 지가 죽어버렸어. 그것이 사실이죠. 그 사실이.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죽은 그렇게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게 하나님을 그렇게 골치 아픈 사울 왕이 자살을 해도 누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죽음은 내 책임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거를 성경은 읽으시는 분들이 그냥 피해서 지나가더라고. 저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왜 이러냐 이거지. 이게 진짜로 이렇다면 진짜 사울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시험도 아니 왜 이래?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해? 그렇죠?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그냥 써놓은 대로, 이상하네. 여기는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아니네. 여호와가 직접 시험하네.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고 여기서는 그렇고 그런 의문도 안 가지더라고. 그러니 성경을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야. 가만히 있자. 내가 배운 이 의학으로는 환자가 치유되지는 않네? 그렇지. 암만 봐도 치유하는 의학이 아니야. 뭐 하는 의학에 불과해? 치료하는 의학에 불과해. 증세 치료로 끝나는 의학이야.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유전자를 회복시키질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제는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모든 의사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질된 유전자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어. 치유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유전자 치료라는 것이 생겼어요. 진 테라피라는 실제로 요즘 이제 그게 아주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질된 유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질됐어. 그러면요, 요즘은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를 뽑아서 비교하면 여기 요 부분이 어떻게 변질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요 부분을 떼내서 보면 아하, 어떻게 변질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어. 기똥차죠. 요 부분을 잘라내 버려. 내고 어떻게 하면 돼? 변질된 부분을 정상적인 부분과 비교해서 어디가 변질됐냐 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수리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떼내버리고 수리를 하든지 또는 DNA라는 것은 화학물질이니까 화학물질의 배열이야, 유전자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DNA를 가져다가 그 정상적인 배열대로 딱딱 해서 그거를 새로 또 만들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넣으면 따라 병이 나버리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자 이런 기술이 지금 이제 그건 아주 극도로 그 희귀병 선천적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가지고 받은 이제 그런 병은 이제 이렇게 지금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술을 유전자 가위 잘라내고 갖다 붙이고.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말은 하나 좀 기억할 만해요. 자,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배운 입장에서는 와, 그러면 유전자 치료가 됐네? 와, 그러면 뉴 스타트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이렇게 치료받은, 그래서 병이 났다. 왜 유전자가 정상으로 됐습니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가 진짜로 개발이 돼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그 차원이 되면, 이런 치료는 여러분의 수준에서, 경제 수준에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 이거는, 이런 기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자들이 있어. 그 기술자들이 여러분의 그 변질된 부분의 유전자를 떼내 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또 그래서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건 고사하고 한 여사님 수준이 돼야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러나 그래 가지고 이제 한 여사님의 그 T세포 유전자 중에 변질된 부분을 어떻게 유전자 가위를 가져와서 싹둑 잘라 가지고 내버리고 거기에 그 부분만 새로 유전자를 만들어서 착 끼워 맞추면 T세포가 뭐예요?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한여사님은 병이 자가면역병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건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그 변질된 부분을 잘라내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T세포의 자가 면역성이 없어지죠. T세포가 정상으로 된 거니까. 그러면 한여사님은 우리는 지불할 수 없는 그 거금을 지불하고 나 낳았어. 그러면 그때가 되면 뉴 스타트는 할 필요 없잖아. 생활 습관이 안 바뀌어서 뉴 스타트. 안 믿어. 안 믿어. 마음이 복잡하면 다시 상할 것 같아. 마음이 생각이 되게 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질된, 그 변질된 T세포 속의 유전자 누가 변질시켰어? 내가 시켰잖아. 근데 내가 안 변하면, 의사들이 그냥 잘라내고 탁 붙여놓으면 나는 안 변했어. 그러면 그, 치료해놓은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 또 자가 면역적으로 바뀌게 돼있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피할 수가 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뉴 스타트뿐이야. 결국은 뭐. 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치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치료 나오면 한 건당 한 뭐 1억 2억은 뭐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나 봐야 또 막 한 속상한 일 또 나 하고 하면 또 바뀐다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변화는 누가 일으켜줘? 하나님이 이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자살한 사울을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죽이시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너무 새끼 말을 안 들었으니까 사울이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분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죽인 거야 그 새끼. 응? 그런 식으로 기록한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 듣고 전쟁 쳐서 죽어도 사울이 자살해도 그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홀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결국 조폭이 되고 살인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잡혀갈 때 어머니는 뭐라 그래? 그렇지. 내가 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저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는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이런 것만 공부해도 뭐 얼마든지 깊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표현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성으로 표현한 것인지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 있어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역대상, 그렇지, 이게 역대상이지. 21장. 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을 괴수했다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했다.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계수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봐. 그 당시 계수, 국민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른들 중에서도 뭐예요? 남자가 몇 명인지를 계수하라는 말이야.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여자는 뭐, 10명이든 1명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을 뭐 18살 이상이라든가 그거를 계수하는 이유는 뭐게? 전쟁이 났을 경우에 우리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은 그게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 왜? 전쟁은 내가 알아서 쳐주는 거지 너희들 손으로 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해라. 그걸 믿어라. 전쟁이 났는데 왜 내가 너희들이 그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느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게 줄 테니까 인구수가 몇 명인지 그거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걸 했다고 한 이유는 뭐야?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번 해봐. 그래서 다윗이 은근히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까봐 걱정을 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악령이 사단이 다윗을 불안하게 한 거야.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세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거야.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야. 그 죄의 죄의 제목은 뭘까? 믿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이제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렸어요. 요압과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장, 총사령관이야.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기 두목 나오네.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 수효를 알게 하라. 자, 총사령관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안 맡기고 왕이 이렇게 그 숫자를 세라 하느냐,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요압이. 주 왕이요,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시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하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게 됐다. 이런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게 역대상 21장인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일으킨,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누구야? 사단입니다. 예. 사무엘, 그 다음에, 이 꼭 같은 사건을,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표현을 했습니다. 보세요. 자, 역대상 21장에서 사단이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돼버려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진노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좀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여호와께서 괜히 진노해야 될 이유가 없어. 진노하사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혼내려고 가난도 취미도 참 고상하셔. 심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혼 좀 내자. 이러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하라 하지. 이런 죄를 다윗이 짓게 한 주체는 아까 좀 전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야.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왜 성경은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건 절대로 하나님이 다윗 복 하지 말란 것을 하나님이 해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다윗이 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은 그거는 분명히 누가 하게 한 거요? 사단이야. 그 사단이 한 거를 사단이 사울로 하여금 이제 하지 말라는 전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자살한 것을 하나님이 또 죽였다고 그런 것처럼 꼭 같은 얘기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 이거는 말이 사실이 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단이 한 것이 사실대로 말하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수를 개수하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지.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럼 사실이 아니면 뭐요? 사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 뭐요? 진실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아닌데? 예.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말은, 예.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 이런 배웠잖아요. 어? 요세미테 폭포가. 그 뭐 폭포를 뭘 보고 있어. 빨리 가자, 임마. 난 다 봤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요세미테 폭포에 뭐만 봤어? 사실만 봤잖아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뭘 그렇게 감탄을 하고 오래 볼록 보고 있냐. 가자. 난 다 봤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본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다윗을 시켜서 인구수를 계수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시킨 것처럼 말하시는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즉, 그 아까 조폭 엄마가 내가 잘못 키워서 저 자식이 저렇게 해서 그래서 그 엄마가 형사 옷자락을 벗고 매달리면서 저를 잡아 가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표현하기 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이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내 말 안 듣고 사단 말 들었으니까 뭐요? 다윗 그 새끼 죽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계수하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지은 다윗일지라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있어. 이거를 깨달아야 돼.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이런 감성적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모른다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죠? 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 좀 심심해가지고 이 다윗 이 자식을 혼을 좀 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가서 인구수를 조사해봐. 그 인구수를 탁 조사.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웃기는 하나님이래 버려. 그래서요. 글자대로 읽으면 그거는 사실만 보는 사람이야. 성경을 글자대로 읽으면 요세미테 폭포를 뭐라고 보는 것하고 똑같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막 저 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말 안 듣는다고 말이야. 너무 새끼들 그냥 다. 그래서 막 재앙을 내리시고 말이죠. 재앙을 내리시는다는 얘기도 여러분 그게 잘 읽어야 돼요. 그거를 사실대로만 읽고 사실대로만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만큼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존재가 없다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이 악령은 이 질문에 기록한 대로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할 수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악령을 잘 거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선택과 거부를 잘 하는 것이 내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말은 좀 잘못한 말이에요. 제가 선택과 거부를 잘 하는 것이 내공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정정을 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택과 거부를 잘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생기지. 그렇죠. 생명이지. 내가 악령을 잘 거부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충분히 채워져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해 보면 저런 인간, 저 나를 배신한 저 배신자,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이 내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선택과 거부를 잘 하는 것이 내공. 즉, 내공의 핵심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내 원수, 나를 배신한 놈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는 뭐예요? 믿음이 내공이야. 그래야만 내가 배신을 당해도 그 배신자 때문에 내가 고통을 우리는 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받는 고통이 어떻게 훨씬 더 덜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공이라고 제가 그냥 상당히 세속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내공의 실체는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나는 죽어. 내 유전자 다 꺼져.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많이 알고 배우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래. 옛날에요. 이제 제 경험인데 이제 그 당시에 엄마가 이제 갚아버렸다고 이제 이 갑자기 남편이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뭐 하나님밖에 안 찾고 뭐 그 다음에 뭐 병원도 관두고 뭐 이제 뉴스타트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서 하니까 여자로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 막 급격한 변화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아내로서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남자를 사귄다는 거야. 막 이게 막 죽겠더라고. 응, 이 배신자, 이 뭐라 그래, 이 환향년,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응? 아마 그때 예수를 안 믿었다면 무슨 수가 났을 거야. 다행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배웠냐고 하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보면 네가 실제로 다른 여자하고 안 잤다고 해서 간음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네가 지나가는 이제 그때 제가 산속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 산속에 이제 뉴스타트 센터가 있어서 미국 사람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학생들도 세계 각 지역에서 와서 학생들이 뭐 한 100명이 되고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젊은 여대생 정도로 와 정말 이쁜 학생들 막 요새는 안 그러냐? 요새도 그래. 응. 근데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이미.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십계명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망가져가지고 이 십계명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고민 많이 했어요. 와. 또 쳐다봤네. 이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때는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안식교회 있을 때인데.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직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내가 십계명을 진짜로 다 지켰나 안 지켰나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거를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조사 심판은 틀렸다. 그래서 왜 틀렸냐? 자, 그래서 만든 책이 저거예요. 십자가와 조사 심판.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조사 심판이란 것이 나온다. 한번 비교해 보자. 이제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소문을 들으니까 막 분통이 터져서 죽겠어. 그럴 때 이제 있는데 저기 플로리다라는 곳에서 온 아주 이쁜 여학생이 있는데 지나가 그걸 막 분통이 터지가다가도 자, 그 여학생을 하고 쳐다보는 볼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게? 상구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제가 간음하고 있네요. 그래, 다 꼭 같은 거야. 응? 그래서 네가 그 애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나 너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뭐 그 자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너는 가나며 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치면 너도 벌써 잘렸다. 그래서 그러나 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그 애엄마를 사랑한다. 그게 다 깨달아져. 그러니까 뭐예요? 와. 내가 화를 낼 이유가, 화내고 미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그런데 또 이제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해? 또 막 악령이, 그 악령이 참 기술이 좋아요. 한국에서 이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꼭 제기에 들어오게 해. 왜? 내가 막 분통이 터져 잠도 못 자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 나도 역시 뭐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돈 잘 버는 병원도 관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산속에서 뉴스타트를 하러 왔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도록 변질되어 버린 인간이다. 그것을 죄인이다.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 그거를 깨달은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신앙은 더 깊어지고 분통은 덜 터지고 그러니까 잠도 더 잘 잘 수 있고 잠을 잘 자니까 그 다음날 강의도 잘 할 수 있고 상담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아시겠죠? 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박사님은 박사님은 웃는 이상구로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짜 상구를, 가짜 상구가 나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흐리! 그 상구를 발로 짓밟아 버리기도 했고, 또 그 미스터 구를 떨쳐내기 위해 밤새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단을 강력하게, 이 맨 마지막 문장이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요? 요 질문 안 해야 돼. 제가 새끼 시끄러! 하고 또 웃는 연습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만큼 실질적인 방법이 어딨어? 이것보다 더 실질적인 방법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최후의 방법. 여러분, 우리, 나, 치과의사, 나 선생, 응? 통증 때문에 막 죽겠는데, 어떻게? 박사님 어떻게 통증을, 통증이 없어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 암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니까. 지금 그 췌장은 말기인데 말이야. 그래서 말기에서 이제 통증이 있으면 그 암이 조금만 좋아져도 통증이 줄어져. 그 외에는 통증이 줄어들 방법은 뭐요? 없어요. 통증 줄이려면 할 수 없이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외에 실질적인 방법은 제가 아직도 몰라요. 모르고 그러니까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이 그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막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막 웃으려고 연습도 하고 그 방법 외에는 이제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막 그 방법까지 총동원 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치과 선생 통증 심할 땐 박사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뱉재라. 하나님 뱉재세요. 그래서 정말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통증도 다 사라져 버리고 암이 완전히 온데 퍼져 있던 암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고통스럽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이 심할수록 나에게 내 마음속에 남는 교훈, 내가 받는 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단은 너무 심한 고통을 안 주려고 애를 써요. 왜? 너무 심하게 주면 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밀착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뭐요? 않겠다. 하여튼 뱉재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그 고통의 차원에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 죽어도 까딱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무서워요.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을 뭐 나는 모른다? 뭐 이래서고. 놀랍잖아요. 그런 사람이 탁 또 추앙을 받고 있고, 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러니, 그래서, 이, 고통을, 이제, 그러므로, 이 고통을 어떻게, 가장 잘 즐기시는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찾아봐야 돼. 자, 사단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요? 없어요. 거부도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노하우 몇 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다른 노하우보다 이 노하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제일 신나.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와. 그래서 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요? 열릴 것이요. 나는 너희들이 안 구해도 주고 싶고, 안 두드리도 열고 싶지만, 사단이라는 이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들은 뭐라 그래?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악령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면, 악령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두드리지도 않고, 그렇죠. 구하지도 않고, 선택도 안 하는데 왜?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이 이상구는 누구 편인 것이 확실하다? 사단 편인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발 선택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기도로, 노래로.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났네요.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떤 너무너무 저도 고통을 겪었어요. 예.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 제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성경책 딱 들고 산으로 들어가. 그 우리 그 미국 그 뉴스타트 센터가 있는 그 부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산책로도 한 5개의 산책로가 있고 그래서 참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그러니까 부지 워낙 크니까 근데 가면 어떤 곳이냐면 키가 큰 소나무들이 쫙 서 있어. 거기서 자, 그 풀밭에 탁 누우면 쫙, 그 소나무 키, 큰, 그, 예. 네. 이제, 거기 가면 벤치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요. 펴서 주로 시편을 펴, 시편.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 응?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막, 하나님한테 불평을 때려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막, 하나님한테 욕도 나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삿대질,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럼, 삿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만큼 무조건적 사랑을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떤 때 막 퍼부었어. 막 하늘을 보고 막 이제 죽겠다고 이거. 근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막 퍼붓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해. 그래서 기도 다 하나님, 이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걷기도 하고 산을 내려오면 무슨 찬송이 나오냐면요.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그래서 내 각오를 또 다지고. 여러분. 정말,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면, 와, 참, 진짜 가시밭길. 다른 사람들은, 와, 이상구 박사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저 이 박사님 애들을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 박사님을 뭐 하고 있는 거요? 지금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상구 박사한테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네. 그럼요. 자꾸 무슨 그런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전혀 모르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네. 여러분, 나중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또 다른 노하우가 있으면 아마 벌써 제가 강의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씩씩하게 싸워 나가시면서, 예, 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